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글로벌 마감 시황 이어봤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투자해볼지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이 종목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전문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금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꿀조합으로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괜찮을지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무엇일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어제도 그렇고 최근에 철강주들의 무서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포스코 오늘도 올라갈 것이다. 10년 만에 분기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고 철강 업황 그리고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자, 아니다. 오늘 포스코 조금 내려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자동차, 조선, 또 산업계 가격 저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스코 오늘은 조금 쉬어갈 것이다 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연 오늘 포스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자, 오늘 첫 번째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포스코입니다. 철강주들 어제 굉장히 잘 흘러갔는데 오늘도 철강주들이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스코 누가 가지고 오셨나요? 제가요. 정태근 팀장님이 오늘 포스코 가지고 오셨습니다. 어떤 좋은 이야기들이, 아니, 좋은 이야기는 너무 많죠. 네. 네. 너무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갑자기 제가 뭔지 한지 같이 포스코. 저는, 네, 네, 알려주세요. 일단. 네, 그, 오늘 제가 사실은 최강을 코너 제목은 기대도 괜찮아지만은 조금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러세요? 못하겠네요. 제가 먼저 하니까 못할 것 같아요. 일단 아시겠지만 좋은 얘기 너무 많이 나옵니다. 네네. 그리고 좋은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보이는 수치, 눈에 보이는 수치도 잘 나오다 보니까 그쵸. 안 좋은 얘기는 하기가 상당히 힘든 시기죠. 그쵸. 지금 철강을 보고 안 좋은 얘기 일단 역적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1분기 실적 같은 게 전년 동기 대비 120%나 성장을 하게 되면서 그 포스코가 항상 1조 원대 영업이익을 회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았었지만 드디어 회복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1조 원대 영업이익에 이제 분기 기준입니다. 분기 기준 1조 원대 영업이익이 이제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렇다면 앞으로도 또 좋아질 것인가? 이거는 간단하게 보면은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어쨌든 생산했을 때 누군가 많이 사준다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지금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자동차용 강판 수요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LNG선 같은 게 수주를 많이 받게 되면서 그렇죠. 독도 이제 계속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00% 다 찬 건 아니지만 그래도 2018년, 2019년 대비해서 독도가 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철강 제품을 만들었을 때 수요를 하는 전방 산업들이 그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톡톡히 좀 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0년 만에 분기 최고 실적 그리고 철강 가격 상승세 지속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거 외에도 리튬 광산을 인수하기 좀 이게 대박이 났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본업과 그러니까 주 메뉴와 아시겠지만 주 메뉴와 이제 부 메뉴 그러니까 주력 메뉴는 이제 철강인데 부 메뉴는 이제 리튬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리튬 광산은 가치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이고 네. 어쨌든 눈에 보이는 철강을 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격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코나 뭐 철강 업종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뭐 아까 살짝 정태훈 팀장님이 뭐 간단한 게 좋은 이야기들은 너무 많으니까 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정태훈 팀장님의 속내라고 해야 될까요? 하락할 수 있는 이유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도 오늘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해볼까요? 여기서 뭘 꺼내야 되나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을 때가 어찌 보면은 조금은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업종과 업종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를 예를 들게 되면 2017년도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17조 원을 기록을 할 때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꺾인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주가가
조금 꺾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은 그때도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좋은 얘기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쵸.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DRAM 랜드 가격 좋은 얘기 나오게 되면서 그랬던, 예, 맞죠.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적도 정말 좋게 나오게 되면서 17조라는 진짜 사상최대 실적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포스코가 그 삼성전자와 비교를 해서 뭐 삼성전자 2017년 3분기처럼 정점이다라는 얘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좋은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분위기가 2분기, 3분기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과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마만큼 좋아질 것인가. 그래서 시장의 어떤 실적 포커스가 여기 하락 이후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이게 실적 비교 시점이 전년 동기가 될 것인가, 전분기가 될 것인가. 우리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 2분기 실적도 지금 1조 5천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800% 정도 성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전분기 대비해서 보게 되면은 1분기가 1조 5천 5백억 그리고 2분기가 1조 5,800억. 발음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네요. 5,800억인데 네. 전분기 대비해서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서 전년 동기 뭐 일단은 120% 성장해서 800% 성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주가가 뭐 여기서 더 뻥튀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뻥튀기해서 죄송합니다. 더 많이 상승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전분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가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평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 리포트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전분기에 포커스를 만약에 맞추게 된다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전년 동기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은 아마 조금 더 주가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2분기 실적에선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제가 보기엔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뭐 2분기에도 뭐 1분기와 비슷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시장에서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심리가 움직일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좀 많이 상승세를 많이 타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정점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락 포인트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도 네.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도 김민수 대표님이 철강 관련 종목들 좋다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네. 포스코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팀장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 좋은데 왜 안 좋은 것만 굳이 찾으려고 하시는지는 약간 의문이고요.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돌아가는 업황을 충분히 즐겨야죠. 안 그러면 소외됩니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포스코가 보여주고 있는 여력 흐름과 어제 또 현대제철 실적 발표하면서 사장님이 직접 그랬죠. 2023년까지 걱정하지 마라. 업황 괜찮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저희는 즐겨야 되겠죠. 그런 네. 쪽에서는 여전히 앞으로의 성장과 그리고 또 주가는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투머치 걱정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태근 팀장님의 이 포스코에 대한 한 줄 평을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제 한 줄 평은 한 템포 쉴 때가 됐다. 한 템포 쉴 네. 때가 됐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물론 그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하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역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듯이 네. 좋은데 이게 디스를 하게 되면 도리어 욕을 먹어요. 그렇죠. 상당 좋은 그래서 상당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즐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문 어찌 보면 1월달, 2월달, 3월달만 즐겼던 것이 아니라 포스코 주가가 그 이전부터 힘없이 달려왔거든요. 포스코 주가를 보게 되면 작년 이 포스코도 작년 3월달부터 힘없이 왔어요. 그럼 1년 넘게 지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뭐 더 갈 수, 그러니까 오늘 당장 꺾인다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준비를 하자라는 차원에서 한 템포 쉴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포스코 한 템포 쉬어갈 때도 됐다.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차익 수익 실현하는 게 네네.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